안녕하세요. 코드큐의 기초부터 버그 탐지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학년 백규민 학생입니다. 오늘 강좌는 네 번째 강좌로 그동안 배운 코드큐의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여 실제 존재했던 취약점을 탐지하는 실습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서 다음 편으로 반을 나눠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강좌에서는 실제 과거에 존재했던 취약점을 탐지해보는 실습으로 GitHub Security Lab CTF 문제로 출제되었었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유부트에 존재했던 취약점을 탐지하는 쿼리를 단계별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부트는 부트로드의 하나로 시스템이 시작될 때 운영체제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는 타겟 포인트로 주어진 게그 실제로 2019년도 있었던 유부트에서 이미 코드 실행이 가능했던 취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해당 취약점들은 유부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부팅 리소스를 가져올 때 발생을 하는데 네트워크 패킷에서 정성된 데이터의 크기를 검증하지 않고 메모리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강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 애널리시스 일종인 테인트 애널리시스에서도 이제 오염된 데이터를 소스와 싱크로 정의해서 그런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는, 추적하는 그런 기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해당 문제를 풀 때도 테인트 어널리시스가 사용되어서 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해당 문제를 풀고, 즉 저희가 실제 존재했던 취약점을 탐지하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유부트 소스 코드가 필요한데, 현재 최신 소스 코드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당시 2019년도에 취약점이 존재했었던 소스 코드 버전이 필요하고, 해당 버전으로 직접 빌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강좌를 준비하면서 미리 해당 버전을 구해서 빌드를 시도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디펜던시들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명령어를 한번 그대로 쳐서 미리 디펜던시들을 쭉 설치를 해 주시면, 유부트를 직접 빌드 하실 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직접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유부트 챌린지라는 문제가 있는데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단계별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PPT에 담아서 정리했으니 딱 바로 실습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그냥 바로 저를 따라오셔서 실습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보면은 여기 맨 밑에 어떻게 셋업할지 설명이 돼 있는데 해당 문제가 있었던 버전이 바로 이 GitHub의 기수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해시로 바로 체크아웃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부트를 일단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부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아웃을 해줘야 되는데, 해당 버전이 D0D07BA. 네. D0D07BA로 체크아웃을 해줍니다. 체크아웃을 하면 헤드가 지금 당시 2019년도 버전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코드로 빌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설정을, 저는 지금 x86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x86, 64, config 명령을 통해서 세팅을 해주고 바로 make를 통해서 빌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빌드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 끊고 에러가 발생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게 두번 선언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DC 파서
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직접 코드에 들어가서 수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치가 스크립트, TC, 엑소, 여기. 요게 아까 에러로 떴으니까, 요게 중복됐다고 떴으니까, 익스턴 하나 붙여서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멈췄던 것 같은데, 넘어가면, 네, 빌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빌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빌드 되는 동안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풀어야 될게 결국에 이 네트워크 투 호스트 롱, 네트워크 투 호스트 롱롱, 네트워크 투 호스트 S가 뭐지? 숄트? 네, 그런 매크로들인데, 각 함수 매크로들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게 약간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랑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왜 찾아야 하냐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변환되는 경우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데, 특히나 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맨카피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면은, 이때 범위 조건을 잘 확인하지 못한다면, 공격자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조절하고, 또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목적지, 즉, 싱크로 보내서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겟을 잡고 찾아보라고 한것 같습니다. 네. 설명하는 동안 빌드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크 클린으로 빌드를 취소하겠습니다. 메이크 클린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빌드를 하는 스크립트를 또 따로 만들겠습니다. 빌드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직접 뭐 유부트 빌드 점 스크립트. 네. 그리고 빈 배시로 간단하게 cd 유부트 들어가서 메이크 클린 지금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메이크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게끔 만들고 change 모드로 실행 권한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면 실행 권한이 생겼고, 이제 실행 권한을 줬으니까 코드큐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큐엘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데이터 DB를 현재 위치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뭐 유부트 DB 이렇게 명을 하고 랭귀지 이것도 C이기 때문에 랭귀지는 CPP로 하겠습니다. 커맨드도 간단합니다. 커맨드는 바로 그냥 저희가 작성했던 유부트 빌드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기존의 실습을 수행했던 상황에서는 소스코드가 되게 작고 되게 간단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저희는 다음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들을 찾아보라 라는 문제고, 힌트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볼수 있다.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볼수 있고, 전기표 형식을 사용해서 쿼리를 찾아봐라. 근데 이제 매크로가 끝부분이 이제 호스트 롱, 뭐 롱롱, 쇼트 이렇게 타입이 달라서 네트워크 투 호스트까지만 쓰고 뒤에를 이제 전기표 형식으로 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쿼리를 작성하면 될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을 동안 저희는
쿼리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가고, 여기서 새롭게 다시 포스 들어가고, 아까 프랙티스 그걸 듣고, 네,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그 QL 팩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L팩부터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QL팩.yml name u-boot 버전 1.0.0 그냥 1.0.0 dependencies code QL cpp all 저희는 cpp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QL팩을 세팅을 해주고 저희가 작성할 것은 uboot.query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부터 먼저 작성을 해봅시다. 기존에는 아이디를 그냥 뭐 3번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번에도 그냥 아이디 3 아이디 3 간단하게 쓰고 네임은 유부트 쿼리 그리고 디스크립션 유부트 챌린지 정도로만 설명을 쓰고 카인드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패스를 찾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블럼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버리티도 결국에는 취약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로 높은 시버리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연어를 쓸 거기 때문에 import cpp 사용하고 이제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저희가 찾아야 했던 문제가 이 매크로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데이터베이스가 잘 완성됐고 한번 확인만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잘 완성됐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에다가 쿼리를 날려서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프롬 해보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을 때 매크로가 있네요. 네, 매크로 객체가 존재합니다. 매크로 객체 매크로 객체 i를 선언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신에 이 매크로가 이름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건으로 i.name 같은 게 있나? 네, getName 이름을 가져와서 정규 표현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leg expansion 매치. 네, find가 아닌 매치가 맞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볼까요? 정규 익스프레션 매치하는지 확인해 주는 것 같고, 일반적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다고 치면, 저희가 찾을 건, 네트워크 to 호스트인데, 이게 종류가 long이 있고, long 또는, long 또는 short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될것 같고, select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i를 뽑겠다 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extension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P 누르고 run query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uboot DB입니다. 네, 확인해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이 직접 유부트를 빌드 하시다가 너무 어렵거나 막힌다, 너무 시간이 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해당 문제에서 따로 미리 만들어 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좌를 준비하면서 직접
또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 빌드를 하는 방식을 택했고, 앞서 보여드린 방법을 따라온다면 충분히 빌드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완료가 됐는데, 요걸 한번 눌러서 직접 볼게요. 네, 실제 코드인데, 요 헤더 보면은 매크로고가 정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정의됐고, 여기도 정의됐고, define, 매크로. 결국엔 이게 비사업으로 되고, 로또 비사업 32. 이렇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건 네트워크 2 호스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했는데요. 다음 문제로 이어가 봅시다. 네. 자, 퀘션 1.0, find all the cost main copy.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함수 찾는 것처럼 main copy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find all the cost. 지금 저희가 찾은 건이 정의를 찾은 것인데, 이번에 찾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매크로가 호출되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로 매크로 인보케이션이 주어졌는데, 매크로 인보케이션이 매크로 호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개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where 조건 하나 더 붙여서 I 점뭐어 get an invocation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찾을 거는 그냥 I 점 get an invocation을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금방 될 겁니다. 네. 오, 굉장히 많이 찾아졌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호출하고, 저기서도 호출하고, 네. 많은 곳에서 이 매크로들이 사용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크로기도 해서 정말 코드 곳곳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잘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정말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좀더 범위를 좁혀 나가야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order calls였는데, 이제는 expression을 찾아라. 아, 이 매크로 호출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 매크로 호출이 표현된 statement, expression, 이걸 찾으라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invocation을 먼저 찾고 호출된 상태에서 expression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점에서, 네, 여기 바로 메서드가 있네요. 또 expression을 가져와 주는 메서드. 그리고 바로 한번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걸리는데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1단계를 끝낸 것 같고, 이제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 누군가 정의해 놓은 이 플레이트를 써서 테인트 트래킹 할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내부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헬스 플로우 패스트를 이용해서 소스와 싱크로 추적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2.0, 2.1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양식으로 찾으면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이제 흘러 들어간 게 맨카피로 잘못되어서 전달되는 것까지 맨카피로 이어지는 것까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끝났는데 익스프레션을 보면 아 익스프레션도 여기 이거 자체를 맨 처음에 찾았던 건데 이 호출 자체 지금 찾아진 것은 이한줄 스테이트먼트 이 익스프레션이 찾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게 찾아지고 결국에는 이 if문 조건 이런 거 이걸 좀더 넓혀 나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상위 표현식까지 여기까지 범위를 좀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초적인 부분을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실제로 적용해서 소스와 싱크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 플로우 패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약점이 발생하는 그런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실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